D에 12호를 했는데, D에 12호에서는 뭐 배웠어요? 어? 뭘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like soccer? Soccer 어떻게 써요? 그렇죠. Does he like soccer? 오케이. 근데 시험지에는 틀렸네요. 오케이. 어려웠나요? 좀 어렵죠. 맞아요. 싸. CC가 크 소리 있어요. 싸크. 어, 사커. 됐습니까? Does he like soccer? 오케이. 이 뜻이 그는 위에 써 있으니까 안 쓸게요. 그는 축구를 좋아하나요? 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는 뭐예요? He, 그렇지, he likes soccer. 그쵸? 그래서, like의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좋아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문장의 세 가지 규칙.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세 가지 배웠고요. 그 중에 세 가지 중에서,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양념시예요. 하다시죠. 근데 하다시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좋아한다라는 뜻이니까 like가 아니고 likes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뭐라고? He? 그렇지. He doesn't like. 그렇지. 선생님이 어제 가르쳐준 거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 훌륭합니다. 이게 하다시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기본 형태, 누가다라고 했어요. 누가다, 그가 좋아한다. 그 다음에 여기 not 집어넣으면 don't like나 doesn't like가 되는데, 여기에는 does가 들어있었으니까, doesn't like 한다는 거. 묻는 말, does he like? 그러니까, hey,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그럼 뭐, 그렇다, 아니다, yes, no,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봤더니, 어, 그렇습니다. Yes, he does. 오케이, okay, 그렇죠. 그러면 does는 뭐 대신 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he likes soccer 대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likes에 s 붙은 거 보여요? 그러니까 두가 아니고 does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Yes, he likes soccer. Yes, he does. 오케이, okay, 훌륭하네요. Yes, he does.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녀는 야구를 좋아하나요? Does she like? 그렇죠. 베이스볼 어떻게 써요? B 그다음 B 그다음 E? B E? 오? 아, A? 자, 베이스볼 할때 베이 소리는 A 소리 한 글자가 되고 있어. 그래서 얘야. 여기까지 소리가 베이. 그 다음? 베이 소리 났으니까 스 소리 날 차례네. 베이스볼이니까. 그래서 얘가 소리 안 나니까 얘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해서 여기까지 소리가 베이스. 그 다음에 볼은 BALL이에요. 그렇습니까? 볼 같은 공이란 뜻인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3, 4학년들도 알아야 되는 거야. 공. 그렇습니까? 베이스볼. 야구.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소리가 베이스. 보오을 베이스볼 됐습니까? Does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그랬더니 예 좋아해요. 그렇죠. Yes, she does.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likes. like가 아니죠. likes baseball 대신에 yes, she does. 오케이, 훌륭하고요.
오케이, 스펠링만 좀 익혔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그녀는 배드민턴 좋아하나요? She like badminton. Badminton 어떻겠어요? 아이고 아깝다. 여기까지 소리가 bad. 얘는 min. 얘는 turn. badminton. 그래서 she like badminton.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니야 안 좋아해 이러네요. Does she like badminton? 그랬더니 no. 그렇지. no. she doesn't 뒤에 생겼던 말 doesn't like. 그렇지. 오 훌륭합니다. no. she doesn't like badminton. 위에 묻는 사람 말 속에 like badminton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 운동 종목들 스펠링이 좀 어려웠죠. 그 중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틀린 건 베이스볼, 배드민턴은 아주 아깝게 틀렸고요. 그다음에 사커는 맞췄어. 그러면 테니스도 나오는데 테니스는 어떻게 했어요? T, E, T, A, T, E, O, H, N, N. 자, 테니스는 읽겠습니다. TH가 나오면 스인데요. 세니스가 아니죠. 세니스가 아니고 테니스니까. 그냥 T입니다. 얘가 트 소리 냈고요. 그러면 에 소리 필요하니까 말 그대로 에가 됐어요. 테. 여기까지 소리가 테. 니. 스. 그래서 말 소리 나는 대로 쓰는데 N만 조심하면 됩니다. 테니스. 테. 니. 테니스. 오케이, 그 다음에 농구도 나왔는데 농구는 뭐예요? 소리가 뭐죠? 그렇죠. 바스켓볼이요. 바스켓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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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켓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오, 아깝네. 그렇죠. 베스크볼 됐어. 베스킷볼. 됐습니까? 볼은 똑같죠. 아까 베이스볼 할때 볼, 공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운동 종목 같은 것들은 학교에서 다 배울 거고요. 그리고 5학년이면 쓰고 읽고 말하고 무슨 뜻인지 알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한별이 다시 올까요?